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명랑핫도그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거 세트로 샀던 건데 전딱두 개만 가져왔고 소스를 듬뿍 뿌렸는데 살이 좀 지났는데 이제 먹습니다. 하루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무드든 케이크야. 얘는 고구마 말고 감자 같죠? 이거 신메뉴라는데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어. 최근에 나온 건지 옛날에 나온 건지. 신메뉴면 최근에 나온 거죠? 라면땅, 맵땅 어쩌고? 불닭소스를 뿌려주시고 설탕도 뿌려주셨는데 얘 칠리소스 막 이런 건 제가 뿌린 거고요. 불닭소스 뿌려줬어. 일단은 요거부터 먹어볼게요. 치즈 들었으면은 식어서 맛이 없을 거라 치즈는 남겨두고 먹을 건데 이게 무슨 맛인지 안 보고 그냥 막 골라가지고 아, 잘안 써있어 모르거든요. 먹어보고 판단해야 되겠고 소스는 허니 머스타드, 그다음에 스위트 칠리, 그다음에 뭐 치즈가루 이런 거 뿌렸어요. 칠리 무슨 맛인지도 몰라서 먹어보고 판단해 볼게요. 근데 원래 핫도그 뜨겁게 먹을 맛이잖아요. 전 차갑게 그냥 식었는데 먹으려고 배고파서 먹으려고요. 전데 뭐. 다행히 치즈는 안 들었어. 그냥 감자도였나 봐. 치즈 있어도 좋았을 텐데 아쉽다. 오늘 핫도그 식어도 맛있더라고요. 따뜻해도 맛있는데 식어도 맛있어. 겉에 박힌 감자. 언니가 다 아는 그 맛. 나쁘지 않아. 케첩 뿌려 먹어야 맛있는 맛. 약간 눅눅해. 뭘 내가 먹었어. 맛있어, 그래도. 다 아는 맛이야. 딱히 설명은 필요 없어, 고맙고. 배고파. 먹어볼게요, 하나하나. 맛 생각보다 별로였는데, 후회 지키지 않았거든요.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서. 옛날에 어릴 때만 좋아했지. 근데, 이게 포동포동하고 차가운 소세지인데도 은근 되게 맛있어요. 포동포동, 속살 우동통통 탁. 속 차오른 맛. 맛있어, 맛있어. 감자는 흔히 빠진 맛인데, 소모가 진짜 맛있네. 좋아요, 맛있어.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4시네. 목욕만 했는데, 일어나서. 이제 못 먹고, 난 먹다 남은. 아니, 나 먹고, 안 먹은 거구나, 아직. 감자 맛있어. 신메뉴. 그 핫도그 라면? 먹어보겠습니다. 바삭할 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눅눅하거든요. 시간이 좀 지나서. 근데 맛이 없진 않아. 생각보다 빵 맛이 더 많이 나요. 라면 맛보다. 라면이 그냥 붙어있는 느낌이고 설탕 뿌리고 불닭소스 그냥 안 맵고 약간 매콤한데 맛있어. 빵맛이 더 많이 나. 맛있게 드시려면 밖에 있는 라면을 다 먹고 안에 있는 빵을 먹어야 할것 같아요. 치즈도 있네. 치즈는 제가 따로 빼서 재워 먹을 건데 치즈티처럼. 근데 따뜻할 때 드시면은 치즈랑 바삭한 라면 빵의 조합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쉬운 거 소시지가 엄청 밑에 있네요. 소시지가 없나 해서 치즈만 있나 했는데 그냥 소시지 있네. 반만 있네. 매콤매콤 짭짤 다 잡은 맛인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80점 줘도 되겠는데 70점 80점? 86점? 78점? 맛있어요. 추천합니다. 맵구마 라우스 추천합니다.